안녕하세요. 노랑점상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주문이 발생했을 때그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시면 신규 주문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생한 건수가 주문 항목에 나타납니다. 위에 보이는 결제대기는 뭐냐면 주문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즉시 이제 그 주문에 대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통장 입금이라던가 이런 방법으로다가 추후에 이제 결제를 할 경우 그러면 주문은 발생을 했는데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표시가 되고요. 현재 주문이 발생을 해서 대금 결제까지 제대로 진행이 된 주문일 경우에 신규 주문 항목에 표시가 됩니다. 오늘 출발 예약 구매는 사실 당분간은 쓰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 판매자가 별도 신청해서 이용을 하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지금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주문에 적혀 있는 이 숫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주문 내역이 표시가 됩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용 좀 살펴볼까요? 먼저 상품 주문 번호, 배송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등록을 해놓은 그 값으로다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판매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고 만일에 이제 구매자에게 무언가 문의 안내를 해줘야 되거나 문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톡톡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구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 아이디 보여주고 몇월 며칠 몇시몇분몇 초에 결제가 됐는지 상품 번호가 뭔지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쭉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 발송 기한 늦어도 4월 29일까지는 발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신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주소까지 쭉 표시가 됩니다. 뒤쪽에 보면 뭐 결제 수수료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표시가 돼요. 이건 이제 제대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보면 이제 결제 수수료가 얼마인지 매출 연동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보시고 얼마가 정산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유입 경로는 뭐 네이버 쇼핑이든 뭐든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주문을 한 고객이 들어오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주문일 경우,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진행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가 없을 것이고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는 글쎄요 지금까지 구매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구매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할 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발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발주 확인은 뭐냐면 이 주문권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발송을 하고 나면 송장 번호가 나오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발송 처리를 하는 건데 발주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발송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발주 확인을 하지 않고 발송 처리를 하게 되면 발송 처리를 기다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주 확인 없이 그냥 물건부터 보내고 난 다음에 발송 처리를 하게 되면 구매 취소하는 비율이 조금 높대요. 이제 그 주문을 한 사람 입장에서 오늘 주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잠시 후에 내 주문이 어떻게 처리됐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 아무런 변화 상태가 없어요. 주문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좀 불안하겠죠.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 처리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주문이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왔어. 그러면 다음 날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발송 못하죠. 또 주말에는 이제 발송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일요일 지나가고 월요일 오전에 발송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문자 입장에서는 주말 내내 이 주문권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다가 이제 이틀 사흘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를 살까 말까 싶어서 에이 일단 한번 주문해 보지 뭐 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에이 그냥 주문 취소해 버릴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발주 확인을 하게 되면 구매자한테 상품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 메시지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내 주문권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구나 라고 알수 있고요.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얘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이 부분에서 먼저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을 하겠지만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 건 이제 이 부분에서 확인할 게 없는 거고요. 발송 처리를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항목에서 보니까 신규 주문 한건 그래서 여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발주 확인 누르게 되면 발주 처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확인. 이 주문권이 발주 확인 완료라고 하는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신규 주문에서 없어지고요.
그럼 이제 이 주문을 확인하려면 얘를 다시 눌러줘야 된다 이게 되겠죠.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선택하셔서 이쪽에 보시면 엑셀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엑셀 다운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에서 내가 직접 보면서 항목을 확인해 가면서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엑셀 다운을 눌러서 이런 항목이 뜨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주문권 내용 자체가 이렇게 눌러서 보시게 되면 엑셀 실행이 되고 주문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건 편집 사용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노란 부분은 이 주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 뭐 일괄 처리하는 방법, 뭐 배송 방법 이렇게 쭉 간단한 설명이 나올 거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주문번호, 주문번호, 배송방법, 택배사, 송장번호, 발송이 쭉 나오죠. 구매자 이름, 구매자 아이디 쭉 나오고요. 네, 상품명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주문이 이루어졌는지, 주문 수량은 몇 개인지, 상품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쭉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주소니 뭐니 쭉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주문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니 이제 본인이 직접 제품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서 송장에다가 이제 내용을 기록을 하겠죠. 발송자 누구, 뭐 받는 사람 누구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포장해서 송장을 붙여서 발송을 하겠죠. 그 경우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다가 발송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는 주문 대행이기 때문에 이 주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다른 사이트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서 그쪽에서 발송을 하는 방식이고요. 직접 발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부피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보다 편의점 택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편의점 택배는 또 24시간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접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발송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송장번호는 나오니까 새벽 이 시간에도 제가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4시인데 4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박스 포장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발송하게 되면 편의점에서야 당연히 그 수거하러 오는 사람들 올 때까지 쌓여있는 거긴 하겠지만 송장번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송장번호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발송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신규 주문이었던 게 발주 확인을 눌렀더니 배송 준비로 넘어가죠. 네. 요 항목을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걸 눌러서 확인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송장 번호가 나오면 이 자리에 택배 사인 선택하시고 여기다 송장 번호 입력하시고 그 이후에 이 자리에 있는 이 발송 처리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게 되면 발송 처리 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게 되면 발송 처리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항목이 뜨고요. 그런 이후에 나가서 보시면 이 배송 준비로 했던 이 항목이 배송 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얘를 눌러서 배송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배송이 완료가 되고 나면 걔가 어디에 뜨느냐면 이 자리에 뜨는 거죠. 배송 완료에. 역시 여기서도 눌러서 보시게 되면 어떤 주문권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배송이 완료된 이후에 만일에 주문하신 분이 뭐 주문 취소 요청을 했다던가 반품 요청이 들어왔다던가 교환 요청이 들어왔다던가 하는 경우 이 자리에 표시가 되고요. 이 뒤쪽에 보이는 건 뭐냐면 구매 확정. 이거는 실제 물건을 받은 사람이 물건 받고 난 다음에 이 물건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구매 확정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자리에 뜨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다른 오픈마켓들에 비해서는 판매자에게 조금 유리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매자한테 불리하다거나 뭐 구매자 손해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주문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판매자가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내일쯤 물건을 발송을 해요. 그러고 나면 거기서부터 한 이틀 걸리죠. 그런 다음에 한 이틀 정도면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구매자한테 물건이 도착을 하죠. 택배일 경우 국내에서는. 그럼 거기서 이제 3, 4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물건을 받은 사람이 만일에 받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본 다음에 다음날쯤 해서 5일째 차째쯤 되는 날쯤 해서 구매 확정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뜨죠. 그럼 구매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보통 한 이틀 정도면
정산이 되더라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구매자가 깜빡 잊고 또는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택배 배송의 경우에는 송장번호를 이용해서 이 확인을 하면 정상적으로 다 배송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보통 배송 완료일을 기준으로 보름인가 안에 자동 구매 확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치로 따져도 주문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발송만 되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3주 정도면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다른 오픈마켓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산이 좀 늦어요. 스마트 스토어보다 확실하게 느리고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정산해 주는 경우도 있느냐면 정산이 한 달 반인가까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45일 정도까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느냐면 뭐 한 70%는 뭐 한 몇 주, 한 2, 3주 안에 정산을 하고 나머지 30%는 45일 차에 마무리를 짓는 그런 형태로다가 이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산돼서 들어오는 금액이 어떤 판매 내역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진짜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이 안 걸리게 모두 100% 정산이 완료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그러니까 자금 흐름상에서도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뭐 길진 않고 짤막하게 주문 처리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실제 주문이 발생하게 되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딱 요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이 주문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진 선생님이었습니다.